한편 어르신들의 신체 활동을 보조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정서적 케어. 식사 후 쉬는 시간을 이용해 이해숙 주부도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드리며 도란도란 수다 타임을 갖는데요. 하나, 둘, 셋, 넷. 이어지는 체조 시간. 거동이 조금은 자유로운 어르신들의 경우 일과 중 진행되는 체조 시간을 통해 요양보호사가 시범을 보이는 율동을 따라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가실게요. 어르신들 대부분이 혼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화장실 안까지 모시고 가서 볼일 보는 과정을 모두 보조해야 하는데요. 자, 이거 해드릴게. 이거 빼요. 그러면 이제 소변 본 거를 지금 체크하면 되나요? 예예예. 예, 예. 어르신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금 이제 시간이요. 지금 12시 15분인데 저희는 그냥 10분 단위로 해요. 그래서 그냥 12시 15분으로 네, 날짜. 네네. 5월 10일 날 써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했으면 이제 요양사 이름, 자기 이름을 쓰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쓰고 해면 이제 또 다음 근무자가 이제 또 와서 해주면 이제 계속 모시고 가는 분이 되니까. 모시고 가는 분이 이제 체크를 하게 돼 있어요. 여기 계신 할머니는 더 거동이 불편하신가요? 예예, 지금 1등급이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거동도 불편하시고 대화도 안 되시고 전혀요? 예, 전혀 안 되셔요. 이쪽에 지금 이 안에 있는 매트는 예, 에어 매트리스라고요. 예. 누워 계시는 분들,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 두 시간 간격으로 진행되는 욕창 방지를 위한 체위 변경이나 휠체어 이동을 도울 때면 더욱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고령의 환자들은 피부와 뼈가 약해서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나 상처가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휠체어에서 오르내릴 때는 꼭 잠금장치를 잠그고 체위 변경 시 환자의 몸을 살짝 들어서 CT에 쓸리지 않도록 옮기고 받는 면적이 넓은 돌출 부위는 베개나 보호대를 대어줍니다. 지금 요양사님은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웃으시는데. 그래도 여지껏 눈도 안 마주치시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뭐 친구분이 오셔도 전혀 모르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어르신, 가만있어봐. 요거 좀 침상 좀 올려주시겠어요? 어느 쪽으로 올려야 되죠? 잠깐만. 저기, 우리 디펜더. 옆으로. 저기, 디펜. 요양사님. 근데 식사하신 지 오래됐는데. 고령의 환자들이 많다 보니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발생하곤 하는데요. 여기다 깔아주세요. 지금 자꾸 구역질을 하셔요. 네. 갑작스러운 구토 증세를 보이는 경우 목에 걸린 이물질로 인해서 호흡곤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몸이 아픈 어르신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석션 등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럴 땐 신속히 담당 간호사를 호출해 상태를 진정시키는데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혈압까지 꼼꼼히 체크. 이거 잴 때는 가만히 움직이지 않게 말씀도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또 여기 에러가 떠버려요. 그게 안 나와요. 이런 위급한 상황에 자주 계시나요? 자주는 없는데요. 지난번에 입사해가지고 얼마 안 되셔가지고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나이트 근무 때. 근데 지금 낮에는 이렇게 간호사, 가장님도 계시고 이제 선생님도 계시는데 저녁 때 같은 경우는 참 당황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이런 거 그 바이탈 사인 뭐 여기 어르신 또 당뇨가 있으니까 뭐 BSD 이런 걸 다 재고 또 이상이 있으면 이렇게 잘못 나오면 이제 과장님께 보고를 해요, 저희가. 그럼 과장님이 어떻게 하라는 등 아니면 더 심한 경우에는 이제 가족들에게 연락해서 이제 응급실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놀라시겠어요? 예, 예. 보여줄 것이 있다는 멘토를 따라 병실 한켠으로 온 이해숙 주부. 바로 어르신의 젊은 시절 사진들인데요. 지금은 정상적인 대화도 힘들고 병색 때문에 예전의 모습을 찾아보기 쉽지 않지만 이렇게 젊은 시절의 고운 모습들을 보면서 남은 시간이 남아 더 좋은 추억을 만들어드리고 싶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한편 쟁반에 가득 담긴 과일하며 분주히 무엇인가를 준비하기 시작하는 멘토와 요양보호사들. 뭔가 특별한 행사가 진행되는 모양인데요. 바로 오늘 생일을 맞은 어르신을 위해 요양원에서 준비한 깜짝 파티가 열릴 예정. 생일의 주인공은 바로 멘토가 케어를 담당하고 있는 이분. 아니, 천신님 아세요? 어르신 아드님 모신 거 아시나요, 모르셔요? 어르신 아드님 모신 건데요. 예쁜 꽃무늬 바지를 입고 아침부터 유난히 신경을 써서 단장을 해드린 데에는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파티의 주인공을 축하하기 위해 시설의 친한 어르신들과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예쁘게 어르신 머리에 고깔 모자도 씌워드리고 나이 수대로 촛불도 켜며 한껏 파티 분위기를 내보는데요. 파티 오셨나요? 자, 우리 어르신 김순희 어르신의 85번째 생신 축하합니다. 많은 사람의 축하 속에서 함께하는 생일 파티라 어르신도 무척이나 즐거운 모습입니다. 이게 불안할 때. 늘 고맙습니다. 해주시니. 좋은 날 기념사진이 빠질 순 없겠죠? 어르신들과 함께 교감하는 정말 특별했던 직업 체험 시간이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을 체험해본 이혜숙 주부. 아직 취업을 위해 궁금한 것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멘토님, 오늘 제가 멘토님을 따라 행동을 해봤는데요.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일반인들이 기피하는 업무들이 많은데 처음에 적응이 힘들지 않으셨어요? 좀 많이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직업 훈련을 받았다고 해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는 것은 그것의 한 일부분이 지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처음에는 이제 그 기저귀 케어나 그 목욕하는 업무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다 우리 부모님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는 이제는 좀 아무렇지가 않아요. 아니 오늘 진짜 따라다녀 보니까 네.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근데 진짜 몸 관리도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체력적으로 많이 소모가 되니까는 쉬는 날이라도 이렇게 누굴 만난다든가 이런 것 갖다 좀 이렇게 고려할 때도 있어요. 힘드셔서요? 네, 힘드셔서 쉬는 날에는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푹 쉬어주는 게 좀 좋더라고요. 그럼 이런 요양보호사 하려면 네. 어떤 성향을 가진 분들이 하면 좋을까요? 어르신들이 좀 이렇게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대부분 이렇게 누워 계시기 때문에 좀 이렇게 성격이 온화하고 좀 밝고 또 유머 감각이 뛰어나가지고 좀 쾌활한 분이 좀 하셨으면 또 좋겠고요. 또 좀 꼼꼼한 성격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어르신들이 그 소변량을 얼마나 봤는지 또 아니면 이제 식사를 얼마나 드셨는가 뭐 이런 거를 이렇게 꼼꼼히 이렇게 체크해 뒀다가 이렇게 정리하려면은 아무래도 꼼꼼한 성격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교대 이제 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그 특이사항이라든가 뭐 그런 거를 갖다 이렇게 일제히 이제 적어 뒀다가 인수인계 때 어르신들을 이렇게 잘 케어를 하려면은 인수인계 때 그 다음 교대 근무하고 그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기록을 잘 해두는 편이에요. 이혜숙 주부님은 자격증이 있다고 하셨죠? 네. 처음에 요양보호사 직업이 나왔을 때 일시적인 교육만 받고도 취업이 네. 됐었잖아요. 취득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자격을 네. 취득을 했어요. 요양보호사를 하려면은 기존에는 국가가 지정한 그 교육 과정만 이수하면은 자격증이 나왔는데 지금에는 그 외에 또 시험을 따로 봐야 한다고 해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과 관련한 정보를 좀 한번 알아볼까요? 아, 네, 많이 바뀌었나 봐요. 궁금해요. 예, 예, 한번 같이 알아봐요. 요양보호사가 되는 방법.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취업에 꼭 필요한 조건인데요.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신하도청으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이트를 통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교육과정은 이론과 실기 각각 80시간과 현장실습 80시간으로 모두 240시간을 거쳐야 합니다. 요양보호에 관련된 제도나 또 의학 및 간호학적 기초 지식 그리고 다양한 요양보호 기술을 배우게 되고요. 또 특수요양 부분으로 치매나 임종, 호스피스,
또 응급처치 부분의 실무적인 내용들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운전을 잘하세요.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등 국가자격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에 따라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시간에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자격시험은 3월과 7월, 11월, 1년에 총 3회 실시됩니다.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을 통해 원서 접수가 진행되며 시험은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필기와 실기 두 과목이 각각 40문제씩 오지선다 형식으로 출제되는데요. 두 과목 모두 60%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입니다. 이 상태에서 살짝 싹 빼주는 거예요. 전에 간병 일을 조금 제가 했었어요. 봉사 활동을. 그래서 그 계기가 돼서 소개를 받아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다 성장했고 집에서 이렇게 무료하게 지내는 것보다 뭔가 좀 보람된 일도 하고 싶고 또 사회생활도 하고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요양보호사가 의학용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의학용어를 이해하는 데가 조금 힘들고 또 실습과정이나 이론과정이 240시간 정도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또 거기에 그 적응하는 게 조금 힘들다는 것 외에는 뭐 공부하는 거나 뭐 그런 그 이런 그렇게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가장 최근에 치러진 7회 시험은 91%가 합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어려웠을 때는 4명 중에 1명이 탈락하는 합격률이 한 75%뿐이 안 돼 어려웠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조절이 아직 좀 들쭉날쭉하지만 기본적으로 한 10명에서 한두 명은 떨어지는 그런 정도의 그 시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